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할 매물은 합천댐이 바라보이는 곳의 기농기촌주택부지입니다. 이곳은 경남 합천군 봉산면 고삼리카는 곳이거든요. 저 주저기가 이제 오도산인가 그렇고 앞에 보이는 저기가 이제 합천댐입니다. 자,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아래 따랭이하고 위에 따랭이 두 따랭이 되어 있는데 아래 따랭이는 지금 모가 심어져 있고요. 위에 따랭이는 아직 물이 없는가 별을 아직 안 심었더라고요. 오늘 소개할 땅은 두 다랑이로 되어진 땅입니다. 자, 우선 그 현장 위치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부터 한번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보이는 댐은 합천댐입니다. 합천댐.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전기는 기본 거리에 있고요. 저 앞에 보이는 전봇대 저기서 전기가 인입 가능하고, 물은 보니까 관계수로가 여기 보니까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관계수로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뭐 아직까지 위에 따릉이는 아직 나락을 안 심었습니다. 지금 저 앞에 모짜리는 해놨는 것 같은데 곧 뭐 나락을 심겠지. 나중에 건물을 지으면은 이 위에 따릉이다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. 폭이 위에 따릉이가 넓어요. 그래서 얼마든지 주택 건축도 가능합니다.
이거 마을로 해가지고 마을을 경유해가지고 제가 올라왔는데 뭐 불편함이 없이 그냥 올라왔습니다. 도로폭도 상당히 넓었습니다. 이거 무슨 나무고? 여기 느티나무 같기도 하고 왕벚나무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네요. 이거는 모르겠다. 자, 오늘 우리 땅은 이렇게 두 다랑이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. 자, 우선 제가 밑에 다랑이부터 뺑 돌아가지고 저까지 가가지고 위에 다랑이를 해가 돌아가 나오겠습니다. 자, 밑에 다랑이 먼저 갈게요. 차는 물고 올라와가지고 여기다가 대꼬박고 쳐서 주차 할 수 있습니다. 굉장히 넓습니다. 요 근처. 매매 금액은 사장님이 지금 그 받아달라 하는 거 그대로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그건 참고해서 나중에 또 작자가 나타나시면은 서로 또 수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. 땅 주인의 그러니까 저한테 매물을 내놓으신 분의 아버님이 지금 현재 여기서 농사를 짓고 계신다 그러시더라고요. 자, 논두렁 타고 들어갈게요. 사무실 가서 요 길이하고 폭하고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요걸 안 적어왔다. 자, 부지 면적은 그 1670안평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생산관리지역이에요. 건폐율 20의 용적률 80% 나오는 곳인데 두 다랭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다랭수가 많은 것 같은데 위에 다랭이에 자연석으로 논두렁 축대 공사가 쌓여져 있습니다. 저 깨구리 봐라. 쭉 들어가 볼게요. 이곳은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 한 30평 정도 지으려면은 150평 정도는 전용을 받으셔야 3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자, 여기가 지목은 답입니다. 당연하게 뭐 벽 경작기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들어갈수록 밑에 다랭이도 폭이 넓어요. 폭이 넓어요. 합천댐이 지금 바라보이는 저곳이 동북향입니다. 동북향. 동북향인데 남향으로 건축도 가능합니다. 저 방향이 지금 보면은 남향이 되겠죠. 근데 지금 합천댐을 바라보려면은 동북향으로 방향을 놔야 되겠다. 합천댐이 한눈에 지금 들어오잖아요. 그죠? 좋다. 저기서 이제 좀만 가면은 바로 봉산면 소재지입니다. 뭐 장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봉산면 소재지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큰 장을 보려면은 여기서 거창읍내까지가 가까워요. 합천댐을 지나서 합천읍내보다는 거창읍으로 가시는 게 장복이 오히려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. 거창읍내가 더 가까워요. 합천댐보다는 합천읍내보다는 자꾸 땡크노 전기가 기본적으로 있고 지하수는 하나 파야 될 것 같다. 이렇게 밑에 다랭이 자꾸 들어올수록 폭이 넓네요. 이건 이대로 뭐 밭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. 맞다. 우리 논 옆으로 이렇게 이곳으로 또랑물이 쫄쫄쫄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. 이 축대봉사는 다 쌓여져 있어 가지고 그 뒤쪽으로 논 쪽으로 뒤쪽 논 쪽으로 이래 수로까지 이렇게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. 자, 위에 다랭이 올라왔습니다. 이거 모짜리 해놨잖아. 위에 다랭이 폭이 넓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지으려면은 위에 다랭이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잠시만 사진 좀 찍고 다시 또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갈게요. 자, 다시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. 나 진짜 가슴이 시원합니다. 합천댐이 바로 눈에 들어오고 좋다. 뷰도 좋고 뒤쪽으로 뒤쪽에 석축공사가 쌓여져 있고요. 또 우리 논과 논 사이에 또 석축공사가 쌓여져 있습니다. 그래서 따로 뭐 축대공사는 할 것 없을 것 같고 위에 다랭이 전용 받아가지고 바로 건물 하나 지으면 될 것 같아요.
요번 주에 뭐 심겠다. 이거 지금 물 받고 있네. 물이 없어가지고 모를 안 심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보니까 심을 여유가 없어 안 심었나. 위에 이제 논 저 물 잡아 나가잖아, 그죠? 물이 없어가지고 배를 안 심 그 저 심지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뭐 요번 주나 저 어르신이 농사 벼 심겠지. 아따 참 뷰가 정말 좋다. 밑에 따랭이는 비를 심어놨는데 위에 따랭이는 뭐 좀 있으면 벼 심겠죠. 아따 이 폭이 넓어가지고 한 서너 집이 사가지고 그죠? 동호인 기촌 주택 부지로 하면 되겠다. 좋다. 아따 속이 시원하다. 주위에 이제 산소들은 산비 아래 산소들은 있는데 뭐 인근에 축사라든지 이런 그 혐오 시설이라든지 뭐 악취가 나는 그런 그 시설들은 없어요. 이 촌에는 산비 아래 이제 묘 같은 거 오는 거는 다소 있습니다. 이거는 뭐 방법이 없다. 옛날부터 뭐 산비 아래 산소 양지방 곳에 묘지들 산소를 다 썼기 때문에 감안하고 이제 촌 땅들을 보러 오셔야 되겠죠, 그죠? 아까 좋다. 조용하네. 저 뒤쪽에 농막이 두 군데 정도 농막을 놓고 또 주말마다 한 번씩 힐링을 하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. 저 뒤에 저는 벌통 저거는 그냥 이동식 그 벌통 같아요. 뒤쪽에 벌통이 있으면은 계속 상주해가 계시면은 벌통 때문에 사실 그 세차라든지 또 빨래 같은 거 이런 거 넣으려면은 좀 지장이 있어요. 그래서 집 주위에 벌통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불편하다 하는 거. 근데 저거는 저 벌통은 내가 봤을 때는 가져갈 것 같아요. 이 동네 사는 사람 아닌 것 같아. 아따 시원하다. 자 좋다.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그 우리 그 땅 고삼리 그러니까 합천군 봉산면 고삼리에 있는 논 두 다랑이 밑에 다랑이 위에 다랑이 건물 같은 이런 거는 주택 같은 거는 위에 지으면 될 것 같고 좌향이 지금 보면은 이곳이 지금 보이는 합천댐이 보이는 곳 저기가 동북향이니까 집을 지도 동북향으로 보고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거 남향으로 건물을 안 지어도 되는데 뷰가 없잖아요 벌써 그죠? 저기 남향인데 뷰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동북향으로 보고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거 보기 조금 아쉽다. 근데 합천댐을 바라보고 건물 짓는 게 맞아요. 자 이렇게 해서 그 논 두 다랑이 현장을 다 봤어요. 또 사무실 가서 요 논 두 다랑이 요거 폭하고 길이하고 요런 거 한번 보고 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먼저 보고 또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. 자 카카오지도 갑니다. 차는 옆구지 슉 들어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대꾸받고 쳐가지고 주차해 놓으시면 됩니다. 카카오지도 갑니다. 카카오지도로 들어왔습니다.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. 경남 합천군 봉산면 모삼리에 있는 합천댐이 바라보이는 뷰가 정말 좋은 기농기촌 주택부지입니다. 우리 땅에서 가까운 업 소재지는 거창읍내입니다. 거창읍내 약 25분 정도 소요되고요. 그 다음에 합천읍내가 여기에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우리 땅에서 거창읍내, 거창IC까지 약 25분 정도 소요됩니다. 그 다음에 합천읍내까지는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인근에 이제 요 상거리 부분에 여기가 이제 봉산면 소재지입니다. 봉산면 소재지는 우리 땅에서 약 2-3분 거리, 차량으로 한 2-3분 거리 정도 됩니다. 자,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짠. 자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저는 오늘 59번 도로를 타고 마을을 고삼리 마을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고삼리 마을을 지나서 통과를 해서
쭉 산길 타고 쭉 올라왔습니다. 이렇게 도로는 진입도로가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2차선 변에서 이렇게 타고 도로는 또 도로도 있습니다. 오늘 가니까 요게 2차선 변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가지고 못 들어갔는데요.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. 아니면은 땅 주인들 키를 한 개씩 다 가지고 있든지 그럴 공산이 큰데요. 요거는 또 땅 주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. 자, 우리 땅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길이. 자, 길을 한번 재보자. 제일 긴 쪽에서 저쪽 도로에서 저 끝까지 약 155m 정도 되네요. 엄청나게 기네요. 155m고. 폭이 앞부분에 한번 볼게요. 앞부분에는 지금 보면은 약 39m 정도 되고요. 뒷부분의 폭은 지금 보면은 뚜다랑입니다. 뒷부분의 폭은 약 50m 정도 된다.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에 우리 땅은 좌양을 한번 살펴볼까요? 좌양. 짠. 자, 북, 남, 서, 동 이렇게 보이죠? 이쪽 화살표 방향을 보면은 동북향 기농기촌 주택지다. 합천호가 바라보이는 방향은 동북향으로 바라봐야 되겠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 확인을 바로 넘어왔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땅은 경남 합천군 봉산면 고삼리에 있는 땅입니다. 고삼리. 고삼하게 생겼죠, 땅이. 그 다음에 지목은 답. 면적은 총 9필지입니다. 5524제곱미터. 그럼 평수를 계산하면 1671평입니다. 그 다음에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. 도로 진입도로 합천군 땅입니다. 그래서 건축 허가 내는데 문제 없습니다. 그리고 반대편 자락에 국어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하수도 배관을 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에 용적률 80%인데요.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인데 나중에 150평 정도 전용받으시면 30평을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. 일부제한구역은 소축사도 가능하다라는 뜻인데 아마도 민원이 생기지 싶어서 소축사는 안 되지 싶습니다. 그 뒤쪽에 농막 갖다 놓고 주말 세컨으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서는 축사가 하기가 어렵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매물은 합천 뷰가 바라보이는 멋진 산골 기농기촌 주택부지입니다. 땅 표수가 크기 때문에 내 혼자 하기는 부담스럽죠. 그래서 지인이라든지 또 친지 여러 사람들 동호인들 같이 합동으로 구입해서 집을 이끌낼거 이렇게 짓든지 아니면 농막 갖다 놓든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방송 사무실 브리핑 다 했습니다.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할게요. 자, 이어서 엔딩 드롭영상 갑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